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 2천 명입니다. 중국이 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만 3천 명,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입니다.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덕에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된 유학생 수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유학생 중 불법 체류자가 된 학생은 3만 6천 명, 전체 유학생의 17%나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곤란에 빠진 건 다름 아닌 대학들입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조용하던 기숙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한 유학생이 늦잠을 잔 모양입니다. 지금 너 몇 시 수업이야? 10시 응? 몇 시 수업이냐? 지금 몇 시냐고? 10시잖아. 너 9시 20분부터 하냐? 네. 가자 빨리. 자, 가자. 수업에 안 왔다는 한국어 학당 강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교직원. 서둘러 학생을 데리고 강의실로 향합니다. 겨우 결석 처리를 모면한 학생. 유학생이 장기 결석을 할 경우 학교는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체류 비자는 박탈됩니다. 대학은 유학생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씁니다. 크고 작은 모임을 자주 마련하는 것도 그 때문. 뭐라 그래? 시양. 시양? 네. 오, 멋있다. 우즈벡 말도 한번 해야지. 한 달에 한번 바비큐 파티가 있어요. 네. 바비큐 소고기, 우즈벡 친구들이 돼지고기 안 먹어서 소고기도 많이 있고 돼지고기도 구워서 많이 먹어요. 이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바비큐 파티도 합니다. 예, 저도 이태리에서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학생을 힘든 걸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오빠, 형님처럼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K-POP 등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온 유학생이 많은 만큼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들도 개설했습니다. 노래랑 그리고 춤도 좀 배우고 있어요. 저 원래도 그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신청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몇 년 전에 한 식당에서 알바하고 그 사장님이 돈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선생님들이한테 물어보고 도움이 받고 여기 노령부에 가서 같이 가서 신청하고 돈은 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중도 이탈자가 생기면 교직원들이 나서서 직접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학생들 골목에 기다렸다가 설득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다반사일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잖아요. 언젠가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이나 밤 늦게나 잠복 근무를 하는 거죠. 차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학이 학생 관리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됩니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유학생 모집을 할 수 없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유학생 모집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과 교수님과 담당자와 팀장이 모두 가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면접이나 가정생활이나 부모님의 회사나 종합적인 여건을 모두 파악을 하고 굉장히 숙고를 한 다음에
이 한 학생당 수시간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했어요. 지난 여름 교직원 4명이 아시아 전역을 돌며 500명을 직접 면접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이탈을 감행하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하고 집안 경조사까지 참여해가며 학생의 가정 환경을 살폈습니다. 일정 시간 수업을 안 들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수업을 왜 안 들어올까? 그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게 한국의 임금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연간 GDP가 뭐 3,000불이다. 그런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하루 여기서 막일을 하면 15만원, 20만원을 줍니다. 그거를 받아보는 순간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그 유혹이 적진 않다고 봐요. 문제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면 재학생들에게도 불똥이 튄다는 것. 6개월 혹은 1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잔고 증명이 가장 문제인데요. 통상 고국의 부모로부터 1,000만 원 이상 송금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학비를 송금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15만 원인 부모가 이곳의 대학금과 월세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성 없는 일률적인 기준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학생들은 출입국 사무소가 요구하는 통장 거래 내역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국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한국 분이에요. 저한테 뭐 중고 문건 네,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거 들어오는 건지까지 사유서로 다 써야 돼. 확인서이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한국 사람이면 주민등록증까지 여기 써야 되고.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그다음에 이유 왜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인은 해야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때문에 비자 연장이 거부돼 학업을 중단한 유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3년 전 돌궁 씨도 이 문제로 비자 연장이 거부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가 아빠 그 수술 비용이 제 돈장에서 나갔었거든요. 돈장에서 나가는데 그 사유로 저한테 불허를 줬어요. 그 14일 이내에 지금 한국에서 나가라는. 돌궁 씨는 목포로 어학 연수를 와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그녀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 한국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그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우리 그 지금 아버지의 뼈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가 그 빠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병원비가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출금 내역을 문제 삼아 비자 연장을 거부한 출입국 직원. 병원비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사정 얘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신이어가지고 저는 갔었을 때 뭐 애기 낳으려고 한국에 왔는지 말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임신했냐고 막 그렇게.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입국 직원이 경찰에 돌궁 씨를 신고했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저는 외국인인데도 약간 좀 무섭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그 추가 서류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는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듣다가 이런 서류는 있으니까 제가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찰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경찰들이 많은데 그 여섯 분이 그 출입국 직원들한테 문을 잠그라고 나가지 않게 하라고 저한테 도망가면 안 된다고. 다행히 경찰은 돌궁 씨의 해명을 듣고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은 끝내 거부됐습니다. 억울했던 돌궁 씨는 법에 호소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출입국 사무소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근데 저는 뭘 조금만 아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 갈 수는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법을 모르고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가버려요. 아니면 바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거예요.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안우진 씨. 4학년 2학기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만 하고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내보냈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그때. 3년에서 5년 잡고 그 안에다가 돈 좀 모으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아직도 그래요.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지만 원래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취직할 계획이었어요. 아는 사장님이랑 3학년도 막 들어오라고 하고 졸업하면 받아주고 있다고 계속 얘기는 되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은 일어나다 보니까는 저도 그 사장님이랑 연락 끊게 되고 그 비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아예 포기했죠. 유학생을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만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건. 이건 저를 인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고 목표랑 꿈 같은 건 아예 망해버린 거죠. 유학생 유치부터 관리까지 대학들의 노력이 필사적인 느낌마저 드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유치해서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공부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부분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유학생이 많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데요.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력난으로 힘들다는 업종조차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속초시장. 속초의 명물 닭강정을 파는 이 가게의 매니저 역시 유학생입니다. My name is Sri Dana Busal. I'm from Nepal. University I graduated with BBA in Hotel Management. Hotel Management. And now I'm studying in Suwon. And now, right now, our college is having face-to-face and online. Online classes, so I work here because here boss is so good. 7년째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부사르 씨. 가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If I get visa, Korean visa, and I will stay here and I will work here because I like Korea also and then I like Korean people so kind and gentle. Like. 이 가게도 성실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부사르 씨가 꼭 필요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얘네가 이제 무슨 학과 관광학과 무슨 학 경영학과 무슨 학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이런 학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배운 그런 계통 가지고는 취업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맞잖아. 경영학이나 무역학 이런 거하고는 취업하기가 힘들지. 이 졸업생 역시 전공과 맞는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저 경영학과 졸업했으니까 경영회사 들어가야 돼요. 제조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중립국 사무소의 그거 비자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 안 돼요. 그 회사는 그거 저를 채용하고 싶은데 근데 비자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전공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액수도 문제인데요. 이들은 연봉 3천만 원이 넘는 곳에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회사 전공이랑 맞아요. 근데 그 회사는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주었어요. 근데 저 비자 변경해야 되니까 280만 원 받아야 돼요. 그거 문제이라서 전수 없이 그 회사는 저 받고 싶은데 근데 그 원급이 안 돼서 가지고 전수 없이 그 계속 할 수 없어요. 코이 씨는 250만 원이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떨 일은 왜냐하면 그거 한국 사람이라도 그 사무실인 하면은 그거 250 빈곤이에요. 속초 인근 K대에 유학 중인 네팔 학생 수는 약 500명. 최근엔 학교 앞에 네팔 식당도 생겼습니다. 네팔 유학생들 역시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있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대부분 여기에서 뭐 캐나다, 미국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졸업해서도 뭐 자기가 공부했던 거기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에서도 만약에 졸업하면 다른 학교에 다른 나라에 가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 공부해서 그 사람은 조금 전문성 있었잖아요. 네. 한국어를 그만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그만큼 익히게 하기 위한 것도 결국엔 우리 고용주들한테는 큰 이익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불법 체류자로 전락을 시키거나 또는 자기네 나라로 보내느냐 이거야. 일본에서 지금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전문 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장기 비자, 즉 정주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쉽게 줍니다. 일본도 그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그렇게 바뀌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농공단지 업체들은 유학생들의 귀국이 더욱 달갑지 않습니다. 숙련을 해야 돼요. 그 제조 입장에서는 숙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려고 되면 나면은 떠나게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고. 이게 좀 아쉽죠. 실제로 좀 남아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죠. 거의 100%. 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나 이 지역사에 안정적인 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좀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너 나가 이렇게 해보니까. 전북 정읍의 한 식품회사.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부황번 씨는 그 어렵다는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뭐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우리는 신형 한국어 전북과 학대학교예요. 그럼 한국에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5년 됐어요. 일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전공과 무관한 일일 경우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인력에 우리 지역에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 동안 머무르고 정주를 하고 결국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이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5년 체류 후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신입사원을 구하지 못했던 이 업체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지원했고 부황번 씨를 포함해 유학생 3명을 뽑았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 사람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된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직접적으로 취업비자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 3년을 다 채워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일하는데 단순한 것밖에 못 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 졸업생들은 글도 읽을 줄 알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포장같이 그런 업무도 이제 시킬 수가 있고 일지를 쓸 수도 있고. 일을 마치고 퇴근한 부황번 씨가 영상 너머로 베트남의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입사 10개월 차 그녀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5년간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그거 제 목표예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 데리고 오고 한 번이라도 여행이라도 한 번에 데려주고 싶었어요. 가족 같이 있는 거. 이렇게 한국이 얼마나 예쁜데 저 혼자 있나 막 그래서 막 우리 가족도 여기 같이 있으면 같이 막 단품 가거나 내장산 가거나 그럴 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모셔올 수 있으면 어디에 살고 싶어요? 정읍. 정읍? 네, 여기 좋아요. 취업 특화 비자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도 같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소비 집단이 생기는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인구, 소비 인구죠. 또는 그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가 또 확보될 수 있는 상당히 어떤 그 잘만 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비자를 받게 된 외국인은 400명. 지역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엔 여전히 아쉬운 숫자입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진짜 한국 사람도 없고 유학생들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잘 있는 애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희망이 없었죠. 오히려 부채하고 돈 버는 애들 더 잘 사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버텨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건데 이게 더 이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이어 법무부는 올해 1월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이러한 난제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의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글로벌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립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던 법무부가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2023년에 이민청 설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아, 원래 된다. 대통령 앞에서 보고했는데 그것도 제일 신임하는 제일 잘 나가는 장관이 보고했는데 아 올해 안에 최소한 법안은 만들어지겠구나. 그런데 딱 5월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무부 분들이 왔길래 제가 또 딱 붙어서 물었죠. 아, 대대갑니까? 했더니 한단 소리가 그런데 지금 총선이 바로 내년인데 이거 저희들 꺼냈다가 역풍 맞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걸로 하더라고요. 법무부에 공문을 통해 직접 문의해봤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 그건 뭐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그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정한 어떤 그런 생산 인구의 유지 방법은 이민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수요에 대한 정교한 분석 또는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지금 급합니다. 정말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 앞에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PD수첩은 전국을 취재하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력난이 미래가 아닌 닥쳐있는 현실이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워줄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당장 대안은 유학생과 이민자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시작으로 수도권 중심의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서울 확대 정책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시계는 지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족이나 지인을 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공급받는 마약류 혹은 의료용 마약 유통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